자, 여러분 다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키팽장에서 키우고 있는 요 다육이 지금 저희 엄마가 제자리에 다 갖다 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활짝 못해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가져다 두신 거랍니다. 한번 볼까요? 얘는 분갈이 언제 했다냐. 2월달에 했는데 뿌리 활짝 못하고 이렇게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물을 주다가 얘가 머리가 훅 이제 움직인 거죠. 근데 뿌리가 이렇게 났어요. 뿌리가 이렇게 나서 다시 그냥 살살 심어주면 되는데 이제 움직여갖고 물살이 가끔가다 세면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놀라지 마시고 다시 심어주면 되겠죠. 이 뿌리가 새로 났던 건데 얘가 죽은 거는 이 뿌리가 나고 나서 물을 먹을 시간에 물을 제대로 못 먹어서 이런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이 얘가 있었던 테이블에 물 진짜 자주 줬었는데 또 왜 그랬어? 어? 뭐지? 이 얘한테 또 왜 그랬어? 라고는 하지만 참 얘랑 진짜 묘하게 물 때가 좀 안 맞았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보통은 뭐 누가 잘못해요? 키우는 사람이 잘못하지. 화분 안에 심겨져 있는 애가 뭘 어떻게 합니까? 그쵸? 맞아요. 네, 애들도 다육마다 성격도 좀 약간은 있어요. 승질머리가. 그래서 진짜 활짝이 늦는 애들도 있고 근데 그게 아무래도 어떤 이런 이벤트가 있었던 때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간혹 가다가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얘를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럼 제가 화분을 좀 한번 바꿔봐요. 그러면 잘 살까 싶어갖고 요 화분으로 제가 바꿔가지고 하겠습니다. 요 화분은 행복한 꽃그릇에서 여주 콩순이 꽃순이 아닙니다. 콩순이 화분입니다. 여기에다가 한번 해가지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냥 이건 그냥 아주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제가 토분을 좋아해요. 토분을 좋아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기능적으로 막 엄청 토분이 뛰어나서 좋아하냐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떡해 이거 깔마 이거 너무 작다 그런 게 아니라 물을 딱 줬을 때 토분이 되게 시원하잖아요. 저는 그게 좋아요. 그 느낌 그래서 좋아합니다. 뭐요? 그것 때문이요? 예? 그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약간 이제는 뿌리를 좀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상토 성분이 좀 더 많은 부들부들한 거를 좀 해줄까? 괜히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요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아치형이에요. 심지어 얘네들은 어느 순간 공기뿌리가 날 수밖에 근데 없어요. 해보면 그렇지 않고서는 화분에 진짜 꽉 채워가지고 좀 안쓰럽게 얘네들이 흙속에 탁 묻혀야 이게 공기뿌리가 안 나는 거지 요런 수형 애들은 진짜 필연적으로 이렇게 살짝은 공기뿌리들을 좀 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바로 제가 얘는 좀 물을 간수를 해줄 거예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서 좀 뿌리가 좀 쑥 내려오고 목대가 좀 쑥 나와야 더 이상 이렇게 뿌리가 방황을 하는 그런 구조가 안 될 텐데 얘는 다육이가 구조 자체가 그래요. 구조 자체가 방황을 하게 딱 생긴 구조거든요.
요인석은 제가 이거 좀 꼬지를 좀 눌러줄 건데요. 꼬지는 요것을. 화분 사이에서 꾹 눌러주게, 이거 들뜨지 못하게 이렇게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사 마감은 좀 거칠게, 나중에 한 번 더 꾹꾹이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 한 번 더가 안 돼요. 한 번 더를 못 해갖고 얘를 그냥 그대로 내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활착이 안 되는 일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간식을 살짝 해줄 거예요. 살짝 해서 뿌리가 물을 좀 먹을 수 있도록. 살짝 아닌데? 그런가요? 살짝 아니었나요? 자, 이렇게. 그리고 네, 일단은 두고요. 다음은, 아이 진짜 요 수아베오렌스도 저희 엄마가 분갈이를 하다가 제 자리에 딱 아까 갖다 놓으셨어요. 아까 물 주다가. 아니 안 그래도 이 수아베오렌스 선물 주신 우리 매니아님이 나는 되게 잘 크고 있어, 아, 활짝했어, 진짜 활짝할 때 애 먹었어, 근데 내가 거기다가 언니 내 거는 되게 활짝 잘했는데 막 이랬더니만, 아, 향기 좋다. 수아베오렌스 꽃대 꺾는 거 아닙니다. 꽃대, 꽃향기 맡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딱 봤더니 세상에 여기가 이런 거 있죠. 아잉, 뿌리가. 아니 근데 느낌에는 되게 건강한 것 같았어요. 활짝도 한 것 같았고 그랬었는데 뿌리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심어줍니다. 얘는 수아베오렌스는 에키베리아처럼 생겼죠? 땡이에요. 얘는 세덤이에요. 꽃 모양이 세덤 꽃을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너는 에키베리아인데 라고 하는 그런 외형을 딱 갖고 있어요. 근데 얘는 세덤이랍니다. 그래서 얘가 학명도, 얘 학명도 에키베리아로 갔다가 세덤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꽃 때문에 세덤으로 분류가 된 다육이가 바로 요 수아베오렌스입니다. 물이 필요하니까 지도 뿌리를 이렇게 내고 있어요. 와 진짜 마른 잎살 안 떨어지네. 얘한테는 살짝 물이 많았나? 약간 좀 곰팡이가 낀 것 같기도 하고 좀 과습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다육마다 필요한 물의 양이 살짝씩 다를 수는 있으니까요. 와, 물을 흠뻑 줬구나. 자, 이제 수아베오렌스를 같은 화분에다가 다시 식재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줄 것인가, 그것이 문제다. 아니 같은 화분에 식재해도 돼요? 이 화분이 지금 저는 딱 사이즈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젖어가지고 생각보다 물이 지금 흠뻑 지금 이렇게 물이 흠뻑 들어가 있어. 이 화분에 진짜 딱 예뻤거든요. 색감이 완전 꽁짝이 진짜 딱이었는데. 네. 배수층으로는 이렇게 숯골 배수층을 하고요. 이번에는 제가 살짝 좀 용토를 살짝만 좀 비율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약간 그러니까 제가
같이 물을 줬는데도 과습이 이렇게 과습처럼 이렇게 돼서 살짝 걱정이야. 그렇지만 활착을 좀 해야 되니까. 뿌리가 뭐 거의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뿌리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여서 한번 다시 가져와서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피우고 있어서 제가 진짜 되게 많이 조심스럽거든요. 승질난다고 꽃 안 펴줄까봐 이 꽃향기를 맡아야만 했는데, 네, 이렇게 크면 사실 가까이 놓고 볼 순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저 사이가 뿌리가 띄었어.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뿌리가 떴어. 그러니까 얘가 전체적으로 활착을 시키기가 살짝 좀 어려운 면은 있었나 봐요. 우리 매니아님도, 저 이거 선물 주신 매니아님도 딱 진짜 어저께 저한테, 야, 나 이거 진짜 겨우 활짝 시켰어. 그래서, 하하, 언니 내 건 잘 크고 있어요. 했더니, 개뿔! 남들 것도 남들 거는 활착을 했는데 다부대 거는 이제 뭐야 이게 다시 지금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뿌리가 지금 들렸어. 그래서 넣고 싶어. 뿌리가 보여요. 공기뿌리가. 그러니까는 얘는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 화분을 그냥 깊이 넣었었어야 될까? 이 삼두군생도 간혹가다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목대가 쑥 나오면 뭐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아직까지 목대가 이렇게 많이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물을 모르겠어 너무 자주 주면 안 될 것 같아. 똑같이 관수했는데 얘한테만 지금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오늘 비가 와요. 주말마다 비가 와요. 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 정이 영상 좀 자주 좀 보여줘요. 근데 아이고 제가 쩡이를 키우고 있는 제 환경이 너무 부끄럽고 지저분해 갖고 제가 지금 못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 베란다 컨디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고 집도 거실도 완전 그냥 폭탄 맞은 것 같고 방금 이사 온 집 같고 막 이래요. 그래갖고 제가 진짜 우리 쩡이 너무 귀여운 모습들 많이 영상으로 담아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촬영을 하고 나면 보여드리면 안 되는 막 속옷들이 나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자, 마감. 아가 잘 좀 살아주라. 너 진짜 아가야. 엄마가 방금 아픈 블루드래곤이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아이고야 이거 어떡해? 엑시타주 실생 엑시타주를 갖고 오셨는데 완전 지금 막 엉망이 됐거든요. 몸이 엉망이 됐는데 보니까 새끼 내는 자리마다 잎이 다 물러가지고 엉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나보고 살려보래. 아니, 엄마 살려줘야지. 엄마 살리기 잘하는데.
그런 거 자신이 없으신가? 왜 나한테 갖고 오시지? 이렇게 와우 이렇게 서비 오렌스는 다시 이 집에다가 심어줬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요 두 아가가 활착을 못해가지고 부리가 훌렁 들려서 저희 친정엄마가 좀 봐주라 하고 갖다 놓으신 요 다육들 정리해가지고 다시 또 식재를 해주었습니다. 얘는 뿌리가 있어서 관수를 바로 했고요. 요 녀석도 뿌리는 있는데 그렇게 살짝 수분감이 있어서 제가 관수는 안 했어요. 자, 수아비 오렌스 제가 예전부터 키우고 있었던 수아비 오렌스입니다. 요 녀석은 제가 여기다 분갈이를 하고 나서 활착 잘 했고요. 지금 아기를 뿜뿜 낳느라고 밑에 지금 자구를 지금 막 내고 있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수아베 오렌스는 꽃향기가 아주 좋아요. 많은 분들이 백합향이 난다고 표현할 정도로 수아베 오렌스의 꽃향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수아베 오렌스를 키우시는 분들은 꽃을 꺾어야 하는 많은 다육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꽃을 보고 또 그 꽃향기를 맡아야 하는 다육이니까요. 요 녀석은 여러분들 꽃 보시고 꽃향기도 꼭 맡아보셔요. 이번 시간 수아베 오렌스, 그 다음에 저 다육의 이름이 뭐였더라? 빅파우더 분갈이 여기서 마칩니다. 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